덕후의 시작을 기억하시나요?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만난다면 과연 어떤 음악이 탄생할까? 덕후는 이 상상에서 출발했습니다. 그리고 상상은 바로 현실이 됐죠. 하지만 상상이 현실이 되기까지 덕홀은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. 오늘 뭔가 졸업식 날 같아요. 떠나기 싫고 아쉽고 못 만날 것 같고 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소파에 앉아있는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을까?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서로들 막 얘기 나누는 거 보면서 그래 얼마나 서로들 보고팠을까. 앞으로 평생 가수를 해도 과연 이런 걸 내가 무대에서 해볼까 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? 상상도 못했었을 만한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. 사실 더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가수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. 이렇게 조합되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이대로 지금처럼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순간만큼은 제 목소리만을 들어줬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내 세포 하나하나 다 깨워서 음악을 했던 게 얼마만인가. 원동력을 좀 얻었다고 할까요? 예. 아마 잊지 못하겠죠. 절대 절대 잊지 못하겠죠. 더 그 프로그램을 절대 잊을 수도 없고 마치 잊어서도 안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. 더콜을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80여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 안에서 반가움도 있었고 또 같이 노래 부르고 옆에 앉고 정도 많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또 언제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만든 노래가 후배들이랑 같이 한 무대에서 부른다. 이 더콜에서 했던 우리들의 그런 또 추억들을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. 우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그래 이 무대 좋았어. 그걸 좀 같이 리멤버,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리멤버가 바로 된 것 같아요. 리멤버, 기억, 기억해달라, 우리를. 우린 이제 마지막 남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보려 합니다. 진심을 담아서 준 분이니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